때마다 이상해. 왜 이상해? 초록색이잖아요. 입이 이렇게 크고. 어, 얘도 입이 이렇게 큰데? 얘는 잘생겼다. 아, 아빠가 알려줄게. 이 잘생긴 첵스가 이 초록색 첵스를 막 못 살게 굴었대. 그러다가 드디어 이 초록색 첵스가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하면서 짠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타난 거야. 이제 안 이상해? 초록색. 네. 이 친구가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대. 하하, 안녕 친구들. 오래 기다렸지? 여러분들 덕분에 마침내 내가 빛을 볼 수 있게 됐어. 16년간 기다려온 첵스 파맛 맛있게 즐겨달라고. 시식 후 느낀 점을 필수 태그 개인 계정에 포스팅해서 날 응원해줘. 나타나자마자 근데 왜 편지 보냈지?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나 봐. 초록색 먼저 먹어볼래. 초록색 먼저 먹어보자. 자, 맛있다. 여기 더 먹는 거야? 오빠는 요만큼만 먹어야지. 짜잔. 어때요? 와, 이거 한 입 딱 먹는데 파향이 코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요만큼? 여기서 일반 파랑 다른 점은 단맛이 이제 스물스물 계속 올라온다는 거. 야채 타임이랑 비슷하다. 야채 타임이랑 비슷한데 식감이 첵스 식감. 일단 우유랑 먹었을 때는 이거를 굳이 먹어야 되나? 이거 아까 국물이 되게 맛있어진다고 했는데 국물 한번 먹을게요. 그러니까 은은한 파맛이 나는 살짝 달콤한 우유 같은 느낌. 굳이 먹어야 되나? 비비고 설렁탕. 아, 잠깐만. 근데 시리얼을 뜨거운 데다가 해도 되나? 맛있다. 아, 이게 파맛 첵스인데 파를 대신하지는 못하네. 아우, 설렁탕 아까워. 우리가 설렁탕에 넣어 먹는 파는 그 시원한 파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느끼한 파맛이. 여보, 한 입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설마 첵스 위에 하나씩 찍어 먹을 거라 생각한 거 아니죠? 괜찮은데? 괜찮다.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찍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닭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때 했던 요 치킨. 아, 파마 첵스를 부셔서 튀김옷을 만들자고? 아, 짜파게티 어울릴 수 있을까? 그래, 짜파게티 안에 조미유 있잖아요. 조미유 맛이에요. 제발 이건 맛있어라. 튀김옷. 야, 이거 벌써부터 하나만 튀겨볼게요. 아, 좀 기대가 되네요. 아니, 기대 안 되지. 파마 첵스 먹어볼까? 다 됐나? 이게? 짜잔. 하, 곰팡이 핀 것 같다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맛이에요? 치킨이랑 치킨 시리얼 맛. 아니, 아내가 한 입 먹고 줄 정도면 진짜 맛. 파의 향이나 이런 게 안 나죠. 그래, 옥수수만 살짝 나면서 살짝 단맛이 올라와요. 아까 이거 어떤 분이 하자고 하셨죠? 근데 이거 먹을 거예요? 아,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잠깐만. 아, 오늘 참 우리가 아직 먹방 시작 안 했죠? 고맙습니다. 와, 뭐야? 아, 원래 기네스 이렇게 썼나? 짠. 아, 진짜 맛있다. 맥주 안주네. 한번 나오면 사 드셔보세요. 이번에 나오고 평생 못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금방하게요. 이야, 비주얼 장난 아니죠. 치킨 망했어 오늘. 파맛 첵스 맛있냐고요? 제가 왜 치킨을 먹고 있을까요? 아, 여은이 자러 갔습니다. 형님, 여은이 방송인데 왜 형님만 나오나요? 자러 갔어요. 초코랑 파 중에 뭐가 나아요? 초코요. 아, 화학 전공시험.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장난이야. 아, 닮았네. 아, 진짜요? 표정을 똑같이 따라해볼까? 닮았네. 입술 좀 닮아. 눈썹이랑. 닮았나? 자기가 조금 더 약간 긴 것 같아. 아, 그래요? 얼굴이 좀 긴 느낌? 오케이.